거침없는 젊음의 무한 도전 스프리스 스프리스. 자, 이거 4차리그 6주차 해외전차가 1차전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이병민 선수가 북산전차를 먼저 뒤르고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서지훈 선수 실수의 연발 이었다라고 아뿔싸 말씀이 늦었죠. 예. 자, 이병민 선수 그것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으로 1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전장은 패럴라이저 3입니다. 만나보시죠. 허지훈 선수는 최근에 이윤열 선수를 바로 이 패럴라이저 3에서 이겼었고, 이병민 선수는 김현진 선수를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김현진 선수는 지상 쪽으로 병력들을 유지하면서 자세 탱크, 그 다음에 소세 골리앗 드랍 이런 것으로 김현진 선수의 본진을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다면, 서지훈 선수는 이윤열 선수가 무언가를 시도를 할 때마다 드랍십 한 기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멀티를 늘려갔기 때문에 경기를 승리한 거거든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다른 그런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가는 선수, 그리고 상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본질을 찌르면서 많은 다세 확장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전 2선승제 2차전 이병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서지훈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지켜보시죠. 계십니다만 서지훈 선수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한전 2선승제 2차전 경기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가봐야 합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공중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걸렸습니다. 파란색 테라는 바로 이명희 선수입니다. 11시 10시 보라색 테라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서지훈 선수 10시 보라색, 이병민 선수 11시 파란색. 예전에 이윤열 선수와도 이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었죠. 맞죠. 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도 서지훈 선수는 10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정확히 똑같다고 한다면 서지훈 선수는 그때 이윤열 선수에게 활용했었던 전략들, 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이병민 선수는 정말 정확히 복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윤열 선수의 복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리에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병민 선수 복수하면은 패자로 4강 2차로 가는 게 되는 거고, 네. 서지훈 선수는 복수를 당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단, 예. 이런 스타팅이 일단 나왔을 때는 패럴라이저에선 대부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잘 몰아치는 선수가 이깁니다. 뭐 일단은 앞마당 멀티죠.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는 기본이고, 그 자원 쥐어짜내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네. 네. 빈틈을 노리고 그 지역을 파고 들어서 타격을 주는, 그리고 또 이후에 후속 병력까지 재빨리 후원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경기를 많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거든요. 네. 일단 뭐 드랍십 하나부터 시작해서 자골리앗 경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후에 드랍십 3대, 5대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드랍십 병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기 승패를 가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이제 몰아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윤열 선수는 몰아치는데 실패를 했죠. 그렇죠. 힘을 안 줬습니다. 그 실패를 한 원인이 그렇습니다. 몰아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몰아치는데, 서지훈 선수는 본진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몰아칠 때 상대 본진이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랍십 한 기로 들어가서 타이밍 뺐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두 번 정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윤열 선수의 몰아치려고 하는 의도가 어정쩡해지고, 그동안에 유린 모인 서지훈 선수는 힘이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이병민 선수는, 아까 어떤 팬분의 표현에 의하면 스승의 복수를 일단은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진짜네요. 자, 오늘의 2부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지훈 선수, 이병민 선수, 1대0으로 이병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이병민, 보라색, 서지훈.
자, 메르크 주어진 위치에 승어 서지훈 선수는 그때와 다름없이 유병민 선수 아래쪽으로 서로 가까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서지훈 선수는 서프라이즈 볼을 하나 더 건설하고 난 다음에 배럭스를 건설했고, 유병민 선수는 서프라이 하나 상태에서 바로 배럭스를 올렸습니다. 차이는 뭐 팩토리 건설 타이밍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SCV 보유 숫자는 서지훈 선수가 약간 앞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그 서프라이즈 폰을 하나 더 짓는 그 순간에 지속적인 SCV 생산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로 이제 커맨드 센터, 제2 커맨드 센터가 완성이 되면서 일꾼들이 붙기 시작하고 베럭스는 서로 교체가 됩니다. 네. 팩토리 하나, 둘, 파란색, 이병민. 서준 선수는 아래쪽에 건설합니다. 팩토리 아직 하나. 두 번째 팩토리. 자, 딥스키에 들어오는 이병민 선수의 배럭스입니다. 네, 배럭스로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 준비해온 것, 자신의 준비해온 전략들이나 이런 것과 상대의 건물 위치 그리고 빌드 상황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서 공격 타이밍을 생각을 하겠죠. 네. 아머리가 안 올라가고 팩토리에 머신샵이 붙으면서 사포트가 올라갑니다. 이겸이 선수입니다. 예. 탱크 위주로 생산을 해서 또 지상 쪽으로 조일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아, 예. 베럭스를 내려놓고 네, 아머리 쪽에 올라갔네요. 불이 들어오고 있다. 아, 꺼졌네요, 다시. 날아다니는 베럭스는 네. 체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골리앗 나오기 전에는 예, 괜히 머리하나에 예, 신경 쓰기 그러면 서프라이 디포 원래 지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컨트롤해준다 못 찍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사소한 부분 또한 선수들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죠. 서준 선수도 이병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스타포트 서지훈 탱크가 나오는 이병민 팩토리 추가 이병민. 이병민 선수 유닛만 모읍니다 지금. 네, 머신샵에서 아무런 그 리서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 위주, 그 다음에 뭐 골리앗도 선수 나올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네, 지금 뭔가 이제 리서치가 되는데 일단은 팩토리 늘리고 세 번째 팩토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유닛을 꾸준하게 모으네요. 3 팩토리 늘어난 타이밍. 어쨌든 서준 선수도 3 팩토리를 같이 갖춰야 되거든요. 예. 예, 팩토리 뭐 3 팩토리 뿐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팩토리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생산 건물의 후, 숫자를 보면 확실히 이병민 선수가 앞서지 않습니까? 이병민 선수가 공격을 마음먹으려고 하는, 예,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준 선수보다 더 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탱크 한 2기에서 3기 정도 지금 생산을 했고, 이러면서 지금 그 머신샵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탱크의 양을 봤을 때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도 둘 중에 하나 중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일단 드랍십에 드랍십 골리앗으로 상대의 시선을 뺏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드랍십에다가 탱크 실어서 지상 쪽으로부터 먼저 조여 들어갈 것인지. 아, 경로에 네. 드랍십 이동 경로에 일단 골리앗을 내려놓아 봅니다. 아, 베럭스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체크할 수 있었던 거고. 예. 네, 서준 선수의 일단 4골리앗 흔들기는 안 통했습니다. 상대방의 네. 정보에 의해 파악이 됐고 막혔어요. 이병민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타이밍,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선에 딱 이르렀을 때는 서준 선수보다 병력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 병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 지금 중요합니다. 자, 베럭스 침투 시키면서 병력들은 돌아갑니다. 베럭스로 슬쩍 내다 보니까 그 베럭스 파괴하기 위해서 골리앗들이 위쪽을 보고 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선수는 예, 탱크가 타고 있는 병력이거든요. 저의 하나가 지키고 있는데 여기로 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행이 시작합니다. 시즈모드 내가 안고 먼저 다리 잡으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드랍스 시작하고 예. 이거는 아 얻어내서 일단 예. 드랍스 3기로 지금 제거할 만한 병력이 아니에요. 골리앗 4기가 있으니까요. 아
받아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이병민 선수 효과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경력이 아직도 살아남았습니다. 계속 쏘고 있어요. 어? 자, 이병민 선수의 체크 중지입니다. 이거 이러는 동안에 드라스이 살아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을 더움직였거든요. 몰아붙이기를 잘하는 쪽이 이깁니다. 또다시 제차 볼리아스 테크를 옵니다. 자, 승지 보지 마. 아, 이번에는 그럭저럭 잘 막았네요. 네네. 예. 제차들은 막아냅니다. 아, 이윤열 선수의 공격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이번에 이병민 선수의 공격은 확실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지훈 선수를 당황시킨 겁니다. 그때 이윤열 선수는 지상 쪽에다가 먼저 유닛을 내려왔었죠. 네. 선수 탭과 둘의 차이, 역시 공격 의도의 차이로 드러났고, 그것은 공격을 실제로 마음먹었을 때 실효를 거두느냐, 아슬아슬하게 맞추느냐. 예.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확실히 실효를 거뒀죠. 네. 이병민 선수. SCD도 피해를 입혔고, 상대방의 병력도 많이 커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빈틈이 없는데요. 어쨌든 서지훈 선수는 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확장을 두 선수 모두 진짜 가져가고자 한다면 네. 여유가 확실히 이병민 선수에게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네. 자신이 공격을 해서 뭔가 소관에서 보자니 어디로 가도 확실히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 것 같고 아, 이병민 선수의 그 공수 완급 조절이 대단히 좋은데요 예, 공격을 한 번 해서 통했으니까 계속 몰아붙여야지 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한두 번 딱 몰아붙이고 나서 예, 터렛 공사하면서 탱크 모아서 본진 앞마당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병력을 내보냈다가는 바로 이, 저 서준 선수의 찌르기에 공격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병민 선수 경기 운영 탄탄하고 좋네요 이윤열 선수의 그것보다 지금은 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예, 확실히 좋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무사히 터렛이 없어서 서준 선수의 그 드랍트 경력에 수종일간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공격 타이밍을 자신의 한 타이밍 더 빨리 잡아서 효과를 좀 봤고 자예 서준 선수 이번에도 먼저 예 초중반에 타격을 입었으니까 두 번째 머신을 빨리 가져가서 방어 모드로 플레이하면 아무래도 두 번째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부터는 소중만 입었었던 피해가 복구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네. 것 때문에 서준 선수는 지금 저렇게 플레이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 같습니다. 괜히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가 어쨌든 피해를 입었으면 나온 유닛 후에도 좀 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반드시 자기가 입은 만큼의 피해를 주겠다고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패배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중간에서 멀티를 해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한 이후에 잘라먹는 플레이가 훨씬 낫죠. 자, 드라스틱 대대가 이병민 선수 드라스틱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네. 돌아갑니다. 아, 무리하지 않는 게 최고다. 이병민 선수도 빈틈 없이 플레이하네요. 테란 대 테란 전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이 패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테라노 라인지 같은 맵은 드랍으로 먼저 성공을 하는 쪽이 많이 경기 유리하게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러니까 뭐 맵을 막론하고 언제나 테란 대 테란 전은 신중하게 멀티 싸움, 자리 싸움. 네. 예, 이런 걸 잘하는 선수가 많이 이겨요. 네. 아, 서지훈 선수가 저런 식으로 방어 모드로, 게다가 유닛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방어형 플레이를 하니까 이병민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확장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병민 선수도 확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경기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병민 선수 약간은 보락가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예, 베럭스 내기 참고 베럭스 내기 오는데 오는 걸 알고 있죠? 루트 됐죠? 루트 탱크입니다. 야 이거 아 루트 탱크. 야 이거 완전 제대로 이거 제대로 소리 났어. 이병민 선수 제대로 소리 났어. 정말 말씀하시죠. 예. 제대로 손에 맞고 코카츠 디펜스가 됐습니다, 지금은. 야, 베럭스가 뛰어드는 걸 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서준 선수는 오는구나. 예. 서서 재빨리 이동시켰던 게 지금 이렇게. 유닛 손에 보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바로 가까운 거리로 건너가도 되고요. 자, 이제는 이병민 선수 상대로 서준 선수 선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병민 선수가 조금은 초조해 보였어요. 네. 병력은 많은데, 아니. 공격적으로 플레이 안 하고 자꾸 센터 지역에 터렛 다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랍팀 6대 정도 했으니까 에라 그냥 공격 가서 데미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지훈 선수의
발빠른 대응에 깨끗이 맞춰버린 거라. 이게 중요한 이게 예,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확장, 두 번째 확장 쪽으로 가는 거 같죠? 자, 서준 선수의 병력은 상대의 그 대선만입니다. 대선만 파악을 합니다. 어디로 공격 올지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움직임. 자, 이병민 선수의 이번 공격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초반에 바꿨던 이득, 그 이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 성공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리 대단히 잘 잡았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경력이 맞췄어요. 시리즈부터 해놓은 이병민 선수의 병력 맞췄고, 예, 대처도 좋았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두 번 잘 막아내면서 커맨드 센터의 양은 커맨드 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양, 예, 이런 것들 서준 선수가 더 도와줬죠. 예, 이병민 선수. 대분, 예, 대분 한번 제대로 날렸어요. 제대로 날렸기 때문에 이후에 맞춰서 날려서 확실히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자꾸 가드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조금 데미지 크게 줄 수 있는 훅을 휘둘렀고 그게 커치게 된 거죠. 아, 이건 경기가 예, 서준 선수가 좀 유리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확장 하나 더 허락하죠.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남의 확장은 네. 어용하지 않습니다. 서준 선수! 서준 선수가 여기에서 이병민 선수의 확장을 다 뺏으면 완벽하게 서준 네. 선수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뭐 서준 선수의 공격이 좀 무리한 공격으로 인해서 어이없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기엔 약간 좀 이르고요. 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공격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 패럴라인즈라는 맵에서 필요한 패란전에서 필요한 공격적 성향은 이병민 선수가 좀 예, 서준 선수보다 좋은데 우선 안정감이랄까요? 경기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은 지금 서준 선수가 좀 예, 우위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준 선수의 맵을 넓게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참 빛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입었던 피해를 전부 다 복구를 하고 오히려 경기를 약간은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낸 거고요. 네. 아, 이병민 선수의 멀티 견제 그리고 서준 선수의 멀티 견제가 교차하는 가운데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준 선수가 약간은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멀티가 센터 지역 미네랄 멀티가 돌아간 지 꽤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꽤 됐습니다. 자, 캡처의 숫자 이제 다음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자, 스파스리티까지 갖추고 있는 서지훈. 오! 오! 예, 예. 중간에 한번 폭발됩니다. 네, 아, 오케이. 예. 드랍스 보고 저 병력들이 달려들었는데 추가 병력들이 오면서 입속 멀티 못 지키겠네요. 자, 서서히 지상을 이동하기 시작하는 서지훈 선수의 병력 추가 확장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러면 뭐 이병민 선수가 센터 미네랄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멀티가 마비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서준 선수의 또 완벽한 국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준열 선수와의 그 경기가 또 다시 재현하는 이유는 저건 그런 건 아니겠죠. 경기 양상은 다릅니다. 양상이 예. 다른데 결국에 이거 서준 선수의 페이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준 선수 페이스는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서지훈 선수가 멀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스타트 볼트에 멀티 가져간 데다가 아 우위를 잡는 약간 예. 있습니다. 의도를 끊어주는 플레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오 예. 아 와 이거 CG가 넓게 탱크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예, 예. 손해를 보는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있었던 예. 병력들은 잡아냈어요. 저렇게 예. 모두 중간 아닌가요? 저렇게 멀티 쪽으로 또 병력이 빠지게 되면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느냐? 본진 대규모 폭탄들이 그렇죠. 또 들어옵니다. 이래서 팩토리 다 날려버리고 커맨드 센터만 남겨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그랬죠. 네. 아, 아까 그 이병 선수의 대박 드랍, 드랍팀 6 규모의 그 대규모 병력 드랍을 베럭스가 슬쩍 이렇게 예, 어깨를 들이미는 걸 보고 바로 대응한 서준 선수의 그 예, 센스. 센스. 예. 그것이 경기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 대응이 조금만 늦었어도 SCB 달려들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때가 전환점이었어요. 네. 그때가 이 경기 흐름의 어떤 전환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자신이 초반에 봤었던 드랍에 대한 이득은 예, 유닛 차이에서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내가 그런 식으로 드랍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는 나보다 유닛이 적다. 게다가 커맨드 센터까지 하나 더 지었다. 이런 병력이 적겠지. 하고, 드랍을 들어갔는데 서준 선수의 엄청난 예측력 예, 이것에 예, 맞춰서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 디펜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멀티의 개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찌를 내도 찌를 틈이 없고
예, 지상군. 아슬아슬 하나 잡히는 소리가 들렸고. 예. 야, 지상군이 지금. 너무 많아. 예. 예. 그러니 많아서 이거 그냥 쭉 밀고 내려가도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진으로 가도 이거 상당한 데미지를 이동해서 예. 있겠다. 그런데 지금 정령을 내렸다는 건 센터 지역의 멀티를 마비시키겠다는 얘기죠. 한시 지역과.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서기훈 선수 생각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서기훈 선수. 그래도 어쨌든. 아, 드랍까지 병에 가면 이거 맞기 정말 힘들죠. 파란색. 아, 이거 못맞겠네요. 센터 지역 멀티. 멀티 한번 나왔을 것 같고. 이병준 선수의 마다. 예, 반갑죠. 후속병력! 후속병력! 아, 안 돼요. 후속병력도 있는데. 아, 1대1! 1대1 한 점 뽑았다. 패럴라인3 똑같은 장소에서의 복제는 실패를 합니다. 예, 힘드네요, 패럴라인3. 예, 서지훈 선수의 어떤 초중반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유있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에 이병민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말려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민 선수는 드랍 한 방 제대로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SCV 타격도 주고 유닛도 꽤나 잡아냈을 때 어찌 보면 그 승기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쵸. 서준 선수가 방어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순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드랍십 6대로 한번 드랍을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게 막히면서 이제 그 경기는 확 서준 선수에게로 패스가 넘어가고 말았죠. 그 이후에는 뭐 서준 선수의 어떤 고유의 플레이를 자유롭게 펼친 반면 네. 이병민 선수는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1대1이 됐습니다. 뭐 3경기를 안 지켜볼 수 없겠죠. 그 3경기.